안녕하세요.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거의 모든 국가, 모든 산업, 모든 학교에서 거의 뭐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다들 생각하는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에 관해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소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지와 메디슨의 미래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표현해 본다면 이 다음 시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형태로 다가왔고 지난 몇십 년간 발전을 이룬 IT 산업의 예를 들어본다면 IBM, 인텔 이런 회사들이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고 퀄컴 같은 회사들이 또 통신 장비도 만들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기여한 반도체 기술 이런 걸로 인해서 메모리 산업도 발전하고 일렉트로닉스를 만드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큰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의 IT 기술의 주인공이 된 많은 기업들은 지금 앞선 세대에 있었던 기업보다 기업 가치도 한 5배 이상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출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바이오, 아직 헬스케어나 바이오에서 그런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을 가진 기업이 그러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IT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쯤 되죠. 그런 사람의 예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이제 애플이 현재 1.5 트릴리언 달러나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바이오에서 이런 스티브 잡스를 모방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12billion dollar의 가치를 가지는 회사다. 정말 많은 미디어에서 극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도 의대 학장님이 우리도 테라노스의 기술을 들여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었어요. 근데 이 12billion dollar가 가치가 된다고 한 10월 29일 2015년 이후에 불과 며칠 만에 2015년 10월 14일 기사가 오히려 더 뒤네요. 근데 그 14일에 Wall Street Journal에서 이 기술이 사기다 이 회사에 그러한 거를 발표를 하면서 12billion 가치 기업에서 네거티브 밸류 기업으로 하루아침에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티브 잡스가 바이오의 스티브 잡스가 되지 못했을까요?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티브 잡스를 벤치마킹한다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1년 1학년을 마치고 중퇴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스티브 잡스가 그랬듯이 또 같은 옷을 입고 많은 것들을 모방을 했어요. 근데 왜 되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녀의 사이언스가 마케팅 스킬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안 된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으로 많은 분들이 던지는 게 있어요. 아니 돈을 600 million dollar raise 했는데 애초에 기술이 없었어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있었던 건 아니냐. 왜 600 million dollar나 raise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냐. 사실 600 million dollar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이고 IT 같은 IT 분야에서는 그 정도 돈을 raise 했으면 아마 아무것도 없었어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 IT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빠르고 cost effective하게 development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는 그 플랫폼 내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프리딕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1학년을 마치고 나오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반면
바이올로지나 메디슨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연구가 hypothesis driven research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자면 머리에 좋다 안 좋다, 좋은가 안 좋은가, inflammation이 있으면 뇌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계속 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엔지니어링 가능한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00 million가 사실 많은 돈인 것 같아도 그런 돈을 가지고도 도저히 그런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하나 만드는데 뭐 $1 billion를 막 쓰고 나서도 막 실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의 바이올로지와 메디슨의 현 주소는 많은 경우에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엄청난 약을 만든 그런 제약회사라고 하더라도 다음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기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회사는 부가가치가 훨씬 낮은데도 1.5 trillion dollar짜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제약회사는 아무리 큰 회사도 한 300 billion dollar 이상의 마켓캡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바이올로지와 메디슨의 새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아마도 엔지니어링 플랫폼이 가능한, 바이올로지와 메디슨 스페이스에서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갖게 되는 그런 기업이나 사람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저희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연구의 목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전자회로 고치듯이, 뇌도 회로입니다. 뇌가 회로인데 왜 뇌질환은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몇십 년씩 그냥 두고 보는데, 우리 전자회로는 굉장히 쉽게 고칩니다. 그래서 전자회로를 고치듯이 뇌를 고칠 수 있느냐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과제고, 그거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뇌에 관한 엔지니어링을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뇌에 대해서 다들 관심 있으시죠? 관심 없으신 분? 관심 다 있으시죠? 네. 뇌에 왜 관심이 있으세요? 뇌과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뇌과학에 관해서는 방금 김상배 교수님이 또 그런 뇌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무브먼트를 컨트롤하는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뇌에는 뇌과학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지금 못하는 거, 지금보다 더 나은 existence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capability를 얻고 싶은 게 하나의 우리의 꿈과 희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뇌질환, 엄청나게 많은 질환이 있는데 하나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 뇌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현 주소가 어떻게 되고 목표가 뭐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9년에 나왔던 아바타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제가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보면 사람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뇌를 읽어서 이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걸 본 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뇌에서 정보를 읽어서 그걸로 아바타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동작에 관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뇌에 관해서 정보를 다 읽을 수 있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아바타 이런 것도 컨트롤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뇌를 다 읽을 수 있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뭐 학습이나 이런 것도 그냥 우리 공부할 필요 없이 다운로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뇌에 관한 이런 정보를 읽을 수 있으면. 하지만 그건 우리의 꿈과 희망이고, 현지소는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좀 상당히 1994에 나오는 건데,
그때 유행했던 거지만 참 놀랍게도 지금의 현주소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뭐 기업들이 우리 새로운 뭐 여러분의 뭐 기분을 더 좋게 해주고 뭐 학습을 높여준다 하는 디바이스가 다 이런 식이에요. 갖다 두고 뭐 뇌에 좀 파장을 주면 뭐가 좀 달라지나 이런 뭐 불빛을 쪼여준다거나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아주 꿈과 희망이 크러쉬 되는 순간이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두 번째 목표인 뇌질환을 치료하는 측면에서 보면 뇌질환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뇌질환에 한번 걸리면 내가 이렇게 좀 공부를 더 잘하던 걸 덜 잘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던 게 조금 덜 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뇌질환은 아예 삶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나도 없어지고 그런 정말 데베스테이팅한 질병인데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류에게 뇌질환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에이징 파퓰레이션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뉴로디제너럴 디지즈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소셜 아이솔레이션 같은 걸로 인해서 사이키아트릭 디지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뇌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도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개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 말고도 사실은 cost of care, 이 돈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socially generate 하는 많은 product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을 다 이거에 써야 돼요. 근데 이게 cost of care예요. cost of cure가 아니라 cost of car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웬만하면 2-digit billion이고 Alzheimer's 같은 경우에는 3-digit billion에서 2050년 되면 trillion 넘어갈 걸로 이건 미국 한 곳만 봤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면 socially sustainable 하지가 않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렇게 아무런 하나도 못 고치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정의할 수 없는 문제는 고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병원에 가시면 내가 좀 기억력이 이상해서 Alzheimer's disease가 있나? 하고 만약에 병원에 가면 뭘 할까요? 상담합니다, 상담. 그동안 뭐 이렇게 기억력은 좀 어떠셨어요? 뭐 그 history도 보고 뭐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하고 그냥 거의 카운슬링 세션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나는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다. 가서 뭐 막 찍고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테스트는 Alzheimer's가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게 다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를 걸러내는 그런 테스트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러내고 나서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뭐 나중에 질병이 너무나 많이 진행이 돼서 와 이건 정말 알츠하이머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한 다음에 환자가 죽은 다음에 확인을 해도 85%밖에 안 됩니다. accuracy가. 그래서 뭐 뇌의 기능을 직접 테스팅하는 방법은 뭐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cognitive 테스팅을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시계를 한번 그려봐라. 이게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 시계를 그리는 게 변하는 걸 보여준 건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리면 결국은 좀 문제가 있긴 있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그럼 저 10번 저거는 문제가 있는 환자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어사이머스인가요 아닌가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지 알지도 못하는 거를 고칠 수 없는 건 굉장히 당연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커스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가 엄청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보물찾기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젠 같은 회사에서는 작년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실패했는데 실패를 한 것만으로 18billion이 떨어졌어요. 회사 밸류가. 그 얘기는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약을 그냥 트라이얼해서 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18billion dollar worth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거가 실패한 다음에 새로 트라이얼을 시작한 드러그의 데이터도 뭐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그게 실패한 게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게 성공을 했으면 치매를 치료하는 치료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환자 중에서 약을 먹지 않은 사람과 약을 먹은 사람 사이에 기억력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런 약을 만드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매를 치료하는 약이 몇 개 개발됐을까요? 0.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렇게 다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물찾기 그만둬야겠죠. 보물찾기를 그만두려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대책일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는 회로예요. 그거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뇌는 회로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 뉴런 단자가 모여서 우리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시스템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C. elegans가 300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300개에 관해서도 근데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만 안다고 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목적이 뭘까요? 치료의 목적. 치료의 목적은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겠죠. 기억력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회로의 동작을 기억을 다시 잘하게 하고 움직임이 떨리면 다시 안 떨리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안 떨리게 한다는 거는 뇌가 그 동작을 제대로 제어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이 목표라는 인식도 사실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biological field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biology background으로 education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환자를 진단하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로라면 이 회로를 내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회로를 제어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뇌회로를 제어할 수 있을까? 첫째는 input output interface가 있어야 되겠죠. 그 뇌회로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데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뭐 뉴런이 연결되어 있냐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떠한 뉴런들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돌려서 내가 지금 팔을 올리는 동작을 제어하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알고리즘이 정상화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치료의 목적의 차원에서는 뭐 다른 목적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O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지금 클리닉에 가시면 이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 이미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터라고 불러요. 이 엑스레이 사진에 보시면 일렉트로드 리드를 뇌에 집어넣어서 뇌에 펄스를 줘서 치료를 하는 이건 파킨슨의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다른 디지즈에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O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IO는 있는데 그 IO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고리즘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가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디스럽션을 하는 거는 그냥 TV가 뭐 CRT TV가 동작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한번 때려주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려서 될 때도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럼 알고리즘 알아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거의 하나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알고리즘을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비헤이비어, 지금 같이 이렇게 뭐 뛰는 비헤이비어라든가 이런 비헤이비어가 있으면 그 비헤이비어를 돌리는 알고리즘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연구해온 방법은 주로 테크니컬 리미테이션에 의해서 이런 식이었어요. 뇌세포 어떤 세포 하나가 이 비헤이비어가 관계가 있느냐. 뛰라 그런 다음에 여기를 딱 봤더니 뛸 때마다 이 뉴런이 파이링을 하는구나. 이 뉴런은 뛰는 데 관계가 있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에 볼륨 업 앤 다운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볼륨을 조절한다. 그러면 볼륨 시스템이 고장나면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관계가 있다는 것과 알고리즘을 이해한다는 건 차이가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의 다른 극단에 이렇게 뇌 영상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뛸 때마다 여기 뭐 이렇게 모터 콜텍스 이런 데가 뭐 액티비티가 있다. 중요한 정보예요. 중요한 정보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은 정보인 거예요. 사실은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뇌는 우리의 컴퓨터하고는 상당히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 뉴런들이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거기에 임베드된 메모리와 컴퓨테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뇌의 알고리즘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사실 어떠한 비헤이비럴 유닛이 있어요. 여기 보여드리는 쥐는 이렇게 스티뮬레이션을 뇌에다 해주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러한 behavior, 어떤 행동의 유닛에 대한 underlying algorithm이 뭔지를 describe 할 수 있으면 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알고리즘이 이렇게 안 돌고 아 여기 CPU에서 GPI로 가는 데가 신호가 동작을 안 하네. 그러면 사실 치료는 그거 동작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약물을 써서든 뭐 전 뉴로스티뮬레이션 같은 거를 통해서건 뭐 지네틱스를 통해서건 어떠한 방법이든 그걸 정상화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는 그런 알고리즘을 리컨스트럭트 하는데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뇌는 어떠한 신경세포 종류도 중요하고 뇌의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뇌 전체를 인게이지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신경세포의 종류와 뇌 전체의 알고리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measurement 툴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함으로써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신경세포 종류별로 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execution이 되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아, 뇌가 이러한 회로를 이렇게 돌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고 나니까 또 멀티 레졸루션 어프로치로 아 전체가 대략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아직 퍼블리시도 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렇게 아, 각 신경세포 하나씩 이런 패턴으로 파이링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구나까지 전체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뇌의 정상적인 행동과 비정상적인 행동, 어떻게 행동을 제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많은 경우에 neurodegenerative disease, 특히 뭐 파킨슨스나 알츠하이머스 같은 디지스들은 생물학자들이나 클리니션들이 흔히 보는 방법이 뇌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플랙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아이 그러면 그거는 이런 플랙, 이런 하드웨어 문제지 그 소프트웨어랑 관계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가 문제가 생겨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기는 게 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프트웨어를 리컨스트럭트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놀라운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면 소프트웨어의 변화 자체가 하드웨어와 인터랙션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바꿔주면 원래 있던 여기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원래 하드웨어가 망가지게 하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줄어드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뇌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게 목표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바꾸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된 거는 아 그럼 뇌를 회로처럼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단도 치료도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이런 질병인 뇌질환에 관해서 솔루션이 되게 필요한데 이렇게 뇌회로의 펑션을 정의하고 그거를 목표로 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IO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복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오리지널 질문에 대한 대답은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한 상태에서 아 이제는 브레인 서킷 알고리즘을 디코딩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작의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아 이제는 브레인에 관해서 엔지니어링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직접 각 환자별로 뇌 회로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한 거는 이제 그 사이언티픽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이제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알게 될 것과 그걸 바탕으로 이제는 어떤 비헤이비어가 서킷이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알게 됐고 이게 가능하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reliable하게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각 여러 가지 변수, 우리가 뭐 이런 약을 투여해 본다든가 저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클리니컬 테스팅으로 트랜슬레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비스라는 회사를 제가 창업했는데 저희의 프로덕트의 이름이 뉴로매치예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뇌 기능에 관련된 것들을 직접 중요한 이벤트를 디텍트하고 아까 왜 그 아바타 영화에서 보셨듯이 그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컴포넌트를 찾아내서 알고리즘을 리컨스트럭트하는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이렇게 이걸 쳐다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나 정도가 아닌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윈스턴 처칠의 말씀인데 어떠한 성공도 끝이 아니고 어떠한 실패도 페이터하지 않다.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말인데 제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초격차잖아요. 초격차라는 거는 이루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힘들지만 초격차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는 초격차가 이제 있으니까 끝이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초격차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특히 뇌에 관한 연구는 더 그런 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난관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이런 것들을 끝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커뮤니티를 빌드하고 어떤 사람들도 제약회사가 뭐 약 하나를 만들어서 조금 효과가 있는데 300billion의 value를 우리한테서 가져가는 그러한 모델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하나씩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 테크놀로지화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혁신과 관련된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뭐 기술 혁신이라는 거를 제목으로 잡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시간이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혁신 오늘 CMA 자체 과학기술 초격차가 사실은 혁신의 열쇠죠. 뭔가 차별화되는 거 혁신인데 여기 뭐 사전적 정의도 마찬가지 뭔가 새로운 것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혁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엔터프리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엔터프리너가 뭐냐면 비즈니스를 셋업하듯이 비즈니스 딜을 셋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그 방향성이 비즈니스하고 연결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다 얘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왜 혁신이 중요하냐? 뭐 우리 교훈이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우리가 했던 많은 경험이 첫째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뭐 점진적인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죽여버립니다. 어저께까지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생존에 영향을 줍니다. 뭐 어저께까지 잘 살았는데 어저께 선진국이었는데 어저께까지 우리가 강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 그룹, 국가, 그 다음에 조직 한 방에 갈 수 있다. 생존에 관련된 것이 혁신이다.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분들이 혁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혁신에서 얘기합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말로만 해서 그렇습니다. 책상 안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실사구시하고 현장과 시장과 그리고 인더스트리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혁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말로만 혁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았다.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제대로 된 혁신이 되려면 뭐가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혁신의 씨앗, 초격차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커머셜라이즈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줄 수 있는 마켓과 고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파이낸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업가, 엔터프리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하나도 없게 되면 혁신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주 정확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 사실 산업혁명입니다. 17, 18세기 산업혁명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산업혁명 얘기할 때, 아, 산업혁명에는 그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천재가 나타나서 무슨 증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 세상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천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이 스팀 엔진, 이 스팀 엔진 원인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어요. 증기를 사용하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뉴콤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최초 커머셜 머신을 만들었어요. 그걸 해서 시장에 팔았다 이겁니다. 증기를, 기계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때 제임스 와트는 그 기계 기술자였어요.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컨덴서를 이쪽에 이렇게 같이 놓으면은 아주 효율을 두 배로 올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겠구나. 야, 이거 굉장히 그레이드 아이디언 해가지고 그 당시 참 놀랍게 영국에 특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내가 특허를 또 신청했으니까 나는 금방 이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나가 창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내 이름은 제임스 와트고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 사시오. 시장은 냉담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장은 그 기계를 사는 사람은 탄광 주인들이었어요. 탄광 주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다 코팡귀를 껴요. 응? 야, 우리 탄광에 말이야 석탄이 이렇게 산같이 쌓여있는데 그 석탄 좀 절약한다는 게 무슨 장점이 되냐? 에이, 우리 다 돈도 안 들고 귀찮게 안 할 것이다. 안 산다! 제임스 와트가 그래서 거의 파산지경에 이릅니다. 뭐 집 다 담보 잡힌 거 뺏기고요. 길에 나앉을 단계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갔냐 하면 사실은 이 산업혁명에서 그걸 안 가리키는데 이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절대로 이 사람을 빼놓으면 안 되는데 기업가입니다. 매튜 볼튼이라는 버밍에서는 그 당시 그 트레이드를 하면서 많은 돈을 갖고 있던 기업가였습니다. 볼턴 선생을 찾냐. 볼턴 선생, 내가 새로운 기술로 혁신을 했는데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볼턴 선생이 가만히 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케팅이 되지 않는 기술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케팅을 되게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볼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제임스 와트, 기자, 이 기계는 제 와트 선생이 만든 기계인데 이 기계는 우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져다 쓰세요. 대신에 절약되는 석탄값만큼만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십시오. 오늘날 말은 뭔가요? 렌탈이죠. 예.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쓰릅니다. 그래서 뉴코맨의 장비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산업혁명의 총화로서 그 다음에 스팀 엔진을 개발한 사람으로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저변에는 그것을 시장에서 석세스한 볼턴의 기업가 정신이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고요. 마치 천재적인 제임스 와트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꿨다라는 이런 잘못된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합니다. 볼턴이, 야, 이거 특허 제도? 이미 특허가 15년이 마감인데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국 정부의 의회에 청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 특허를 좀 연장해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도저히 투자도 안 되고 고객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개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의회가 거기에 리스판드 합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특허를 연장을 해줍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서 이제 석세스를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산업혁명의 바퀴가 돌게 됐죠. 그래서 그와 같은 스팀 엔진이 어떤 그 석탄 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방적기, 방직기, 그 다음에 기관차 모두 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핵심은 마케팅, 그 다음에 세일스, 파이낸스, 페이턴트 이런 코어들이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생태가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예, 우리 잘하죠. 그리고 뭐 세계 수위 올라갔고 뭐 우리 R&D 20조를 쓴다고 얘기하고 상당히 청사진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현 주소를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국력을 얘기하고 국격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다 안 믿고요.
시장에서 1등 먹어주는 상품 간에 몇 개 있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제일 지금 한 1,400개 정도 중국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순서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저 끝에쯤 있는데 64개 정도로 지금 1등하고 있습니다. 혹시 64개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한국이 대단히 참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앞에 있는 나라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얘기하는 나라는 전부 다 뭐냐면 막 1등, 세계 시장에서 1등 먹어주는 물건들 대단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고요. 문제는 저 64개의 저 물건, 저 숫자가 아주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여기 턱에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언제 이게 바뀔지가 모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대중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기름은 100%, 에너지는 100% 수입해옵니다. 그 다음에 식량 33%만 자급자족합니다. 67%를 사와야 돼요. 그러면 그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무슨 돈 주고 사옵니까? 한국은행 꼭 가지고 사옵니까? 아닙니다. 달러 가지고 사와야 돼요. 따라서 달러가 없으면 에너지를 사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식량을 살 수도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항상 달러를 금고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즈니스, 우리 달러 어떻게 해야 돼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달러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자기 돈에 찍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벌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서. 우리는 달러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물건 팔아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토탈히 다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국하고 무역 수지인데 지금 사실은 중국은 그동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그 무역 수지를 안겨 무역 수지 흑자를 안겨준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부터 이제 뭐 사실 한중 수교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2013년 불과 한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것이 한 거의 반토막 수준에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300억 불 정도 좀 넘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한중 간의 기술 격차, 산업 격차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 이제 아마 굉장히 더 작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내줬던 중국의 무역 흑자가 야 녹록치 않다. 대단히 위험하다. 그다음 일본입니다. 뭐 우리가 요즘 소부장 그래서 일본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많이 있으면 사실 일본하고는 우리는 한 20여 년간 무역 적자를 연 200억 불 이상을 해왔습니다. 단 1달러도 줄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소부장 하면서 일부 조금 우리가 개선된 게 있으면 여전히 핵심 부품, 핵심 기술 굉장히 많은 양들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것이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기술력, 그다음에 제품 경쟁력이 뒤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 제품을 일본 제품을 쓰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 한 200억 불 정도의 무역 적자. 이게 한 20년 이상 계속 지속됐고요. 그다음에 최근 대동 무역 적자가 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보다 역량이 있는 그리고 부품 제 그다음에 회사의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그 외국 회사들에 대해서는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이 상황들이 최근에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용입니다. 제가 고용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특히 청년들한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냐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좀 헛다리 긁고 있죠.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용을 잘하는 나라인 독일하고 일본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맨 처음 케이스인데요. 우리나라는 고용구조가 아주 정확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하고 대기업 큰 데서 일부 굉장히 일부 좀 해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아주 소규모의 영세기업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핵심 역량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채용 고용을 해주고 경쟁성을 밀어줄 소위 그 메디움, 즉 중간의 허리계층이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 독일하고 일본 상당히 고용의 선진국들 지금 뭐냐면 저기는 고용의 양극화가 아니에요. 허리가 대단히 단단하다 이거야.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을 갖고 있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다음 고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역량이 대단히 막강한데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몇 개 대기업 잘하고 있죠. 그리고 참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영세한 기업들이다. 이 고용구조, 결국 이 산업구조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대기업이 무효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 몰라요. 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 역량을 가지고 차별화된 초격차를 갖고 있는 기업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을 중기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중기청에서 나온 정부 데이터죠. 지난 10여 년간 중소기업의 가격, 우리나라 중소기업, 아까 그 작은 중소기업들 경쟁력이 거의 반 토막, 3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경쟁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바닥에 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뭔가 혁신 역량을 키우고 여기가 뭔가 사람들이 좀 들어가고 뭔가 좀 역량을 키워줘야 돼. 이게 바닥이 났다 이거죠. 생존, 거의 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바닥에 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럼 또 우리 좀 뭐 대학하고 연구소 얘기를 조금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혁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산업 경쟁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한다면 우리 이공계 박사의 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님의 83.2%가 대학하고 연구소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린 그 혁신형이 정말 갈급하고 목마른 중소기업 4%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앉아, 거의 대부분 대학하고 연구소에 83.2% 앉아 계신데, 이분들이 뭘 하시느냐? 예. 우선 요거부터 얘기를 좀 하지요. 우리나라 R&D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조를 넘어서 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청사진 쪼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우리 R&D 인텐시티, R&D 인텐시티는 GDP 대비 숫자입니다. 1등이에요.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앞서 1등이고 그 다음에 전체 투자 액수에서도 6등입니다. 6등이면 대단히 높아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으로 치고나가기에 무지무지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연구원 숫자라든지 뭐 이런 거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풋 쪽은 거의 뭐 5등 내외, 1, 2등 내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웃풋을 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커머셜라이제이션, 산업화, 그 다음에 밸류에디드, 즉 상업적 부가가치 창출 20등, 40등, 사이테이션, 논문님 뭐 30등, 기술 수출 20등. 사실 OECD가 그 뭐 저 정도면 제가 바닥권인데, 사실 바닥권에 있는 데이터들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등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인풋은 대단히 굿, 아웃풋은 very bad. 아웃풋이 아주 형편없다 이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렇게 많은 R&D 집어넣는데 다 이거 하셨어요. 논문 썼어. SCI 논문. 아, 멍땅하죠. SCI 논문 썼어. 그냥 83% 교수님 앉아가지고 박사님들 거기 다 앉아가지고 전부 다 논문만 썼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혁신을 얘기하고 뭐 아까 뭐 수출도 해야 되고 말이죠. 고용도 해야 되고 기업이 혁신이래야 돼. 혁신은 전부 그건 딴 나라의 딴 동네 얘기야. 전부 앉아가지고 SCI 논문. 제가 농담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에 SCI 병에 걸렸는데요. 서울 사대문 안에 교회에서 당회장 목상이 되려면 SCI 논문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의가 되려면 환자 잘 고치는 게 SCI 논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20년 그랬어요. 좀 이따 토론 시간에 제가 더 신랄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SCI 이 논문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20년을 말아먹었다. 저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했습니다. 백데이터가 많습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거 바꿔야 된다. 20조가 200조 집어넣어도 소용없다. 자, 기업가 정신. 아까 말씀드렸죠? 혁신이 문제가 아니고 혁신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한중일 세 나라의 비, 뭐 외국하고 미국하고 비 연관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에서 바닥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업하겠다. 일본의 반 토막밖에 안 됩니다. 중국의 뭐 한 6분의 1 토막. 그 다음에, 아유, 안 하겠다. 아, 일본의 두 배. 이게 젊은이들 얘기입니다. 젊은이들. 지금 20대, 30대고 초반 젊은이들 얘기입니다. 다 뭐 하겠다? 공무원 하겠다. 다 공기업 가서, 아, 다 편안하게 앉아서 논문 쓰고 이거 하겠다. 도전하지 않는다 이거야. 엔터프리너십이 없다 이거야. 여기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죠. 자, 그럼 다르다가 이런 줄 하나에 천만에요. 잘하는 나라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저 독일을 특히 작센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센은 독일의 그 통독전에
동독에서 6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6개 주 대단히 그 당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께 대단히 못 살았던 그런 나라들인데 대략 한 GDP 한 만불, 그래도 한 GDP 만불 정도를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지역에 아마 정부나 어떤 그 사회에서 국가에서 아무런 일도 안 했으면 그 나라들은 지금도 그 지역은 지금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한 30년간 엄청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생태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센주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많은 기병 어느 정도냐면 뭐 거기에 대학, 그 다음에 연구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서 이 독일이 잘하는 제조업,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 그 다음에 화학공업, 텍스타일, 푸드, 반도체 이런 걸 들이다 창업하고 만들고 스피너업하고 개발하고 뭐 이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이저 GDP가 6만 4천 불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생겼는지 한 기업당 뭐 한 8명에서 9명 정도, 10명 이내에 그런 그 고용 정도, 하여간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 생겨났다. 결국 기업이 생겨나서 기업이 경쟁이 올라가서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고용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경제성장이 됐다. 그리고 GDP가 올라갔다. 아주 평범한, 그리고 굉장히 아주 good example인 것이죠. 그 중에 노발레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삼성에서 대략 한 3,400억 정도를 주고 사왔는데 저기가 두 명 가지고 출발한 회사입니다. 동독에 있는. 우리는 왜 그런 거 못 만드냐 이거야.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하냐 이거지. 자, 이게 이제 아까 허리에 있으면서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을 얘기하는 히든 챔피언들의 얘기인데 보시는 거 우리는 바닥입니다.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선진국 굉장히 많은 뭐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바닥이고 뭐 혁신하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큰 기업 몇 개 빼는 건 없다 이거예요. 혁신이. 오스트리아, 여러분 오스트리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충청남북도 저 그 이남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인구가 800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당 GDP 5만 1000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혁신을 하고 있는 중기업들이 116개들이에요. 우리나라 아까 23개였죠? 그 다음에 고용률 대단히 높습니다. 아주 혁신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렇지만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중국 심천 얘기입니다. 중국 심천. 1980년대 등소평의 개방 개혁 이후에 사실은 작년도까지요 연 24% 경제 성장이 연 평균 24% 커왔어요. 무지막지한 거죠. 그런데 핵심이 뭐가 있냐면 거기에 기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는지 그 인구수를 나눠 보니까 한 기업당 8명씩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굉장히 많은 기업이 150만 개 기업이 들어가 있다. 아 저거였구나. 아주 작은 기업들 그리고 큰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10억 불 넘어가는 그런 가치. 전부 다 이 심천 출신들이에요. 센젠 출신들인데. 왜? 거기 특별한 생태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거 대학성이라고 하는 따샤챙이라고 하는 자전거를 만들어서 북경대니 청와대니 하르미니 이런 데들 논문 쓰는 게 아니고 모아서 가르치고 엔터프리너십 하고 R&D 하고 산학협력하고 이런 걸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스웨덴, 말메,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가 망가지면서 나라가 망한 줄 알았습니다. 도시가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생태계가 만들고 밸리가 만들어지면서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금 북유럽의 창업의 메카로 바뀌었습니다. 말메란 곳이요. 결국 뭐냐? 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거기 그것을 논문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책상에 앉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과 비즈니스를 하는 엔터프리너십을 키워주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그제품이 많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혁신, 중요합니다. 엔터프리너십, 이거 더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는 한 몸입니다.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진정한 기술 혁신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을 브레이크스루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됩니다. 고맙습니다.